예, 저는 오늘 뉴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뉴욕이 세계 그 컨텐츠의 생산 무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뉴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작이나 누더기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뉴욕의 세련된 이미지와 많이 다른 표현이죠. 왜 누더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뉴욕이 일단 만들어진 역사가 누더기처럼 만들어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욕은 그 뉴욕의 진짜 힘은 매끈하고 세련된 파리 같은 그런 모습의 힘이 아니고 동네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뉴욕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네에 갔다가 정말 다른 동네로 딱 들어가면 마치 다른 도시에 있는 것처럼 건축 스타일부터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다 바뀝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뉴욕에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 일단 지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가운데 섬 보이시죠? 이게 맨하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뉴욕이 이거 전체를 이제 우리가 뉴욕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를 갖다가 일단 다섯 개의 보로우로 나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이야기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욕의 패션 트렌드라든지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일단 뉴욕의 지리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보로우라고 합니다. 보로우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구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뉴욕시는 다섯 개의 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구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볼게요. 맨하탄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뉴욕하면 떠올리는 곳은 맨하탄입니다. 그 맨하탄은 비즈니스 센터이자 부의 중심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뉴요커들의 삶은 뉴욕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맨하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중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와야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을 보고 서울 사람들이 뉴욕 보고 야 뉴욕 너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맨하탄에 가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맨하탄에서 멀어질수록 최근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퀸즈 저쪽 플러싱 이 동네에 가면은 예, 중국에서 얼마 전에 넘어온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살았던 분이 뉴욕 너무 좋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트 빌리지 아래도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언제 넘어오신 분들이냐면은 장개석 편을 들었다가 예, 마오제동이 장개석을 밀어냈을 때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분들은 맨하탄에 빌딩도 가지고 계시고 상회로도 조직이 되어 있고 굉장히 부유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맨하탄으로 몇 대에 걸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뉴욕의 인생이라는 게. 그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4대에서 5대 정도가 걸립니다. 그게 뉴요커들의 삶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하탄은 센터예요. 모든 곳에 있는 이 보로에 있는 사람들이 끝에 꿈은 뭐다? 내 아들이나 내 손자나 누군가가 맨하탄에 입성하는 게 꿈입니다. 말 그대로 입성이에요. 입성이 아니죠. 그냥 성벽이 있는 게 아니라 입도.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스스로를 아주 에러간트하게 아일랜더라고 부릅니다. 뉴욕에서 아일랜더라는 것은 탑 오브 더 탑이에요. 여의도랑 좀 달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의도의 권력과 강남의 권력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강남의 권력, 여의도 권력이 없어요. 맨하탄이 권력이에요. 그냥 부, 권력, 지식 다 저기 모여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는 저기 관악구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값은 강남이 가장 비싸고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있고 또 정부는 저기 종로에 있고 퍼져 있잖아요. 뉴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섬이 생각보다 안 커요. 그죠? 왜냐면 이 위는 우리가 할렘이라고 부르는 주거단지고요. 할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팬시한 맨하탄은 기본적으로 센트럴파크 아래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7km 정도 됩니다. 맨하탄의 저 센터 파트를 갖다가 제가 서울 지도에다 올려놓으면요. 여기를 갖다가 양화대교에 놨을 때 여기가 이태원 정도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곳에 엄청난 엘리트들을 갖다 이렇게 밀어넣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쭉 이민자들이 와있고 전 세계에서 온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갖다가 잡고 안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힘이 맨하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렇게 그 태양을 분해하면은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약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하탄이 그런 힘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동네들 잠깐 살펴볼게요. 스태튼 아일랜드는요. 저 대부분 제 뉴욕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뜰 있고 그냥 이렇게 자동차 차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지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뉴욕 사람들이 대부분 뉴욕의 일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스태튼 아일랜드는 일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그냥 뉴욕시에 속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뉴욕스럽지 않고 미국스러운, 실제로 뉴욕 사람들이 이 표현을 씁니다. 미국스럽다. 자기는 미국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미국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일단 번외로 볼게요. 그럼 이제 세 개가 나옵니다. 이 브롱스라는 동네. 브롱스라는 동네는 주로 흑인 분들과 카리비아 해쪽에서 이민 온 분들이 주거하고 계신 동네입니다. 브롱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맨하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뉴욕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문화가 브롱스에서 나왔습니다. 힙합, 랩, 비보잉이 저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피티도 브롱스의 예술 형태입니다. 자, 이제 왜 맨하탄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세계의 미니어처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오신 분이나 카리비아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브롱스의 재즈 카페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시죠? 그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재즈의 그 민주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악기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냥 무대에 막 올라가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백인 동네에서 교과서로 배운 애들 있잖아요. 교과서로 재즈를 배운 애들이 브롱스 클럽에 도전을 합니다. 현지에서 먹힐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롱스 클럽에 갔다가 이제 연주를 해요. 그럼 처음에 들어줘요, 누구나. 왜냐면 재즈 문화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죠? 재밍 문화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카리비에서 넘어온 분들이 막 원초적인 리듬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데 내가 음대에서 배운 게 먹힐까 가지고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가는. 만약에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술잔을 집어던집니다, 그냥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무대에서 끌어내려요. 네. 그 다음에 네. 문 밖으로 밀어보고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의 그런 문화들 있죠. 약간 그 연기 자욱한 방에서 재즈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는 브롱스에서 태어난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로 맨하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뉴욕이 서울과 왜 그렇게 다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뉴욕의 힘은 뭐냐면 바퀴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롱스에서 흑인 문화와 그 이쪽 문화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이 맨하탄으로 진출하면서 힙합 클럽도 만들고 그래피티 예술가도 생겨나고 그래피티가 원래 지하철 벽에다 애들이 낙서한 거였는데 소호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가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그럼 이제 퀸즈는 누가 사냐? 퀸즈는 지금은 주로 퀸즈는 이제 여기도 이게 이널 퀸즈가 있고 아롤 퀸즈가 있거든요. 아롤 퀸즈는 주로 한국에서 최근에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예, 대체로 이제 여러분이 뉴욕에 가시면 맨하탄의 호텔 값이 너무 비싸서 한인 민박에 주무시게 되면은 8, 90% 예, 퀸즈에 있는 플러싱이라는 동네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플러싱이라는 동네가 우리만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고 아시아인 커뮤니티들이 대체로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은 아시아인들이 필요한 식자재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정착해가지고 코리안 슈퍼마켓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늦게 베트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민 오기 시작했으면 베트남 사람들이 어디 살겠어요? 그죠? 그나마 자기네랑 비슷한 간장이라든지 참기름 같은 걸 살 수 있는 동네에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옆나라랑 역사 문제 이런 게 투닥투닥 하는데 뉴욕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아시아인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싱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고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뉴욕에 있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아이들을 갖다 주류에 편입시키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애들을 갖다 아이비리그 보내가지고 백인 마을로 이사시키거나 맨하탄에 입성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런 이민자 동네가 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오는 새로운 세대도 있지만 이대 때가 되면은 대체로 의사 변호사 돼가지고 어디 백인 동네 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가업을 물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많은 중국인들이 이민 오면 차이나타운이 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플러싱에 가면 한국 간판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지금 플러싱에 가면 중국 간판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뉴욕의 어떤 생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널 퀸즈에는 누가 사느냐? 대체로 그리스랑 동유럽에서 이민 온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쪽에 가면은 옛날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이 공장에서 동유럽에서 이민 온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굳은 일을 갖다가 해주면서 살고 있는 약간 그런 동네였습니다.
동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왠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 브루클린은 주로 유태인들과 이탈리아 출신 이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런 영화라든지 저수지의 개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마피아가 나오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대체로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그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들이 이렇게 깡패들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찰이 와요. 경찰도 무시하죠. 그러면 경찰이 야 내가 경찰인데 말 들어. 그러면은 이탈리 사람들이 Hey, this is Brooklyn. 그죠?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 이탈리계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동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 특히 나치 독일의 그 억압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유태인들도 많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클린의 파크 슬로프하고 요지교를 둘러싼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태인 동네였고요. 그 다음에 요쪽, 요 위쪽은 전통적으로 이탈리인들 동네였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생태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큰 이민자 그룹은 이탈리안들, 아일랜드 사람들.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왜 여기 지금 동네가 없느냐면 아일랜드는 이민 역사가 벌써 150년이 됐기 때문에 그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민을 와가지고 정착하던 데가 맨하탄이었어요. 아직 맨하탄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래서 이탈리안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스 계열 사람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카리비아와 흑인들이 다 자기 문화를 가지고 와요. 다 자기 문화를 가지고 온 다음에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문화가 고정됩니다. 자, 미국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탈리안 아메리칸하고요. 이탈리안하고 얘기를 하면요.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 안 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더 보수적이라서 안 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탈리 사람이 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이 이탈리안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이게 뉴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왜 보수적이냐면요. 이탈리 사람들이 넘어오죠.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얘가 제 뿌리를 잊을까봐 제일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탈리 사람이야. 넌 이탈리 사람이야. 넌 이탈리 사람이야. 주말에 와가지고 야 집에서 엄마랑 같이 파스타 만들어가지고 저녁 먹는데 이게 이탈리 전통이야. 야 오늘은 산 젠나이오의 성인 기일이야. 오늘은 뭐야? 그러면서 계속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이탈리 문화를 갖다가 전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이탈리안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리틀 이탈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쟤네랑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 이탈리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아마 우리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LA K타운에 가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그 LA K타운에 있는 그 제 친구들 보면은 거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 보면은 아직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순두부 먹어야 돼. 야, 내가 형이야. 너가 동생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가지고 대체로 이제 뉴욕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종적 단면이 다양하다는 것도 있고요. 일단 여러 나라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 뉴욕이 46%가 아직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요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인 경우가 많아요. 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백인들이 만든 드라마를 보고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뉴욕의 진짜 뉴요커의 이미지는 뭐냐면 일단 인종불명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뉴요커는 진짜 전형적인 뉴요커는 뉴욕 출신이 아닙니다. 진짜 전형적인 뉴요커는 미국 출신도 아니에요. 진짜 전형적인 뉴요커는 뭐냐면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라와 가족과 친구를 떠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전형적인 뉴요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민족이 다 모여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민족이 모였느냐? 46%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모르몬교도 싫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뉴잉글랜드에서 영국 귀족주의 싫어가지고 보스턴에서 도망쳐온 애들, 어쨌든 다 난민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욕 사람들이 만든 우디 앨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항상 영화의 관점이 인사이더 편이에요? 아웃사이더 편이에요? 아웃사이더 편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뉴욕은 아웃사이더들끼리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 뭔가 자기 나라가 안 맞아서, 자기 동네가 안 맞아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온 사람들의 도시라는 걸 이해해야 우리가 뉴욕의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